인기 가수 정동원 군과 함께 지역 홍보에 나서고 있는 하동군. 지난 주말에는 정동원 길이라는 도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동원 군은 도로에 이름을 넣은 국내 유명인 중에서 최연소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동 출신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동 군도 홍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정동원 군의 이름을 딴 도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로에 이름이 들어간 국내 유명인 중에는 최연소라고 합니다. 김호진 기자입니다. 하동군 진교면의 한 도로. 평범한 시골길처럼 보이는 이곳은 하동 출신 트롯 가수 정동원 군의 본가 맞닿은 곳입니다. 올 들어 정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하동군이 이 도로의 이름을 정동원길로 선포했습니다. 정동원길은 하동군 진교면과 금남면을 잇는 7.2km 구간으로 메타세콰이어 길과 정군의 본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정동원길은 유명인의 이름을 딴 국내 명예도로 중에서 최연소자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국가기록원 등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동원이 집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GPS를 통해서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동군은 정동원군을 통한 지역 홍보 효과가 높아 이 같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동원군은 하동 녹차 홍보 영상 참여는 물론 전국의 팬들에게 하동 지역의 농특산물과 관광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질서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은 2025년 5월까지 사용되며 이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날 정동원 군은 전국 각지에서 온 천여 명의 팬들과 금오산 짚라인 시설, 북천면 양기비 꽃축제 등 하동의 대표 관광지를 찾아 다시 한번 하동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뒤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영상 잡고. 네. 준비됐나요? 네, 가시면 됩니다. 예. 정동원 군이 많은 하동 군이나 많은 팬들이 이렇게 네.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정동원 길도 이제 지정이 됐고 네. 어떤 포부가 있습니까? 일단 하동 군이랑 팬 여러분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길 선포식까지 다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만큼 이렇게 된 만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이제 노래하는 것도 꼭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여러 장르도 음악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더 열심히 잘해서 네. 잘 넣어서 네, 있습니다. 우리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효도를 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팬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자, 여러분들 좀 조용히 주세요. 채원 씨든지 그렇게 하시죠. 마이크 손에 들지 말고. 채원 씨든지. 문화 일남 배정. 내가 넣어버리지. 협의해야 되니까. 근데 뒤에 조금만 나와주세요. 조금만요. 동원 군 저를 보시고 다시. 두 번째 것만 다시 하면 되나? 자, 이제 정동원 길도 지정되고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포부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정동원 길도 생기고 그리고 팬 여러분과 하동 군 중에서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길이 생긴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 이렇게 동원 아저씨 보고 오늘 팬 많이 왔잖아. 네.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팬 여러분, 전 정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질서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래?